브리오넬 카리스 선수, 엄티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어느 때보다 우렁찬 목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개막주 최초로 연승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카리스 선수. 일단 이렇게 연승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들긴 했는데 실제로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성균 형이랑 같이 POG 받고 이번에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엄티 선수도 전승을 달리고 계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좀 재밌네요. 근데 저는 홍조 선수랑 카리스 선수랑 좀 반대로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광동 프리스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초반에 되게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행히 좀 저희가 부족한 실력이나마 이기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3세트 내내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었습니다. 오늘 경기장 오시면서 3세트까지 갈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셨을까요, 엄티 선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대0으로 질 줄 알았습니다, 전. 저희가 냉정하게 솔직히 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광동이 좀 많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어쨌든 운적인 요소가 좀 많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겸손한 대답이신데 그렇다면 카리스 선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가 못하는 것도 맞고 많이 보완할 좀 부분도 많은데 일단 전 어제부터 일단 자기 잘 때부터 좀 생각했던 거는 뭔가 오늘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었고 뭔가 이길 수 있다는 뭔가 자신감은 있었어가지고 저희 근데 뭔가 2대 0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았고 2대 1로 이것도 이길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예상이 적중하신 거네요. 근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거가 좀 있었을 것 같은 게 저희가 경기를 오늘 보는 내내 브리온이 굉장히 치밀하게 오늘 뭔가를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초반부터 바텀갱을 계속하면서 제리의 성장을 말리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이런 걸 미리 좀 준비하고 오신 걸까요? 제가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해나 선수가 요즘에 폼이 좀 좋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몰아주는 쪽으로 제가 자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몰아준 다음에 제가 난 그러고도 안 망할 수 있어. 난 적정 그냥 반반 갈 수 있으니까 너 잘 커서 같이 캐리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를 보고 굉장히 역시 신인 킬러다 엄티 선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좀 집요하게 바텀을 계속 파시면서 좀 무자비한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요. 뭔가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미리 이런 거를 다 설계하고 준비하고 오신 거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신인 킬러 이런 건 사실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초반에 전략을 저희 팀을 상대할 때는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발까지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카리스 선수께 여쭤볼게요. 2세트에는 좀 잘 하셨지만 또 빅토르의 화력에 밀려서 아쉬운 패배를 하셨잖아요. 네. 좀 2세트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가 유미를 가져간 상황이었고 일단 저희가 보통 초반에 그걸 유미를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용을 빠르게 챙기면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했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좀 끊기기도 하고 뭔가 상대가 뭔가 기분 좋아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끌리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2세트를 끝내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 오갔는지와 3세트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려고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2세트 때 확실히 저희가 굴려야 되는 전업인데 못 굴리기도 했고 상대가 뭔가 유미를 되게 좋아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저희가 실력 싸움 약간 반반으로 맞춰서 충분히 게임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감독 코치님도 얘기하셔서 그렇게 게임하자고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피드백을 거쳐서 이제 3세트가 됐는데 3세트에는 마오카이가 밴이 되면서 릴리아를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티 선수의 좀 시그니처 픽 같기도 한데 좀 미리 준비된 픽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그 뭐지? 아니 저도 좀 당황했어요. 솔직히 실수한 겁니다 제가. 실수가 뭐였냐면 네. 상대가 1, 2, 3번에 바이를 밴한 걸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뽀삐, 앨리스, 바이 중에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셋 다 밴이 당했고 그 상황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픽을 감독 코치님한테 말했는데 그걸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뭐 저 어차피 이거 자신 있다 우리 잘하던 거다 하면서 그냥 밀어붙였는데 그거 너무 잘 믿어주셔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 감독 코치진과 선수진과의 이런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총사령관 엄티 선수 네, 박수가 여기저기서 지금 관중석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 놀라운 플레이였고요. 총사령관 엄티 선수 요즘에 좀 책임감을 느끼시진 않을지도 궁금해요. 책임감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어차피 11월, 12월 좀 힘든 사실 월을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 그냥 생각 정리가 하면서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좀 낙천적으로 변한 것 같고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좋은 생각만 하면서 긍정적으로 플레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또 새로운 미드정글 듀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카리스 선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신인이었던 것도 있고 이제 성현이 형이 좀 많이 베테랑이다 보니까 저를 약간 이끌어주는 것도 많고 이제 보통 많이 듀오도 하면서 보통 성현이 형이랑 얘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노력도 많이 해서 좀 그런 장면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역시 겉으로 보여지는 게 맞는 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카리스 선수가 끝나고 이제 롤킹 포즈 해주셨잖아요. 약간 새로운 롤킹 자리를 노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목을 긋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뭔가 이런 퍼포먼스에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일단 제가 이겨가지고 기분 좋아서 뭔가 좀 신나서 한 번에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성현이 형도 약간 옆에서 약간 그런 세레머니 하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약간 좋다고 저한테 말도 해줘가지고 물론 세레머니를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약간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거 하는 거라서 약간 많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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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또 도발을 해주셨는데 다음 상대는 몸 담으셨던 젠즈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부터? 네. 젠지 미드는 초비인데 일단 저는 서포 딜라이트 형을 좀 많이 패고 싶고 저희가 이제 지금 흐름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젠지 꼭 저희가 이기도록 노력해서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업티 선수? 솔직히 말하면 제가 피너 선수와 상대 전적이 좋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긴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판이라도 그 판의 기억 되살려서 젠지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